할렐루야. 오늘 또 만났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신 그 은혜를 마음 그 마음 새겨봅니다. 함께 찬양하며 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받으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행동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을 힘든 상황에서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어보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힘든 상황을 17절부터 24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다. 힘든 일입니다. 무겁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다가 지쳐 쓰러지셨다. 그런데 시몬이 대신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골고다 언덕에 올 때까지 이미 다 지치신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이게 의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그냥 피가 나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터지는 아픔, 숨이 막히는 고통입니다. 또한 못이 박힌 곳은 피가 흐르죠.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굉장히 힘든 거기까지 십자가를 쥐고 오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져줬지만은 이게 엄청난 힘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장이 터지고 폐가 막히고 그리고 피가 흐르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4절 끝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이다. 군인들은 이런 짓을 하고 어떤 짓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네 개로 나누어서 나눠 가졌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졌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육체가 힘들고 마음도 힘든 상황.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해요. 25절부터 27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왔어요. 전에도 감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큐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는데 또 감동이 왔어요. 좋은 영화는 볼 때마다 감동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이 구절과 예수님의 행동은 읽을 때마다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말씀에서 그 어머니 대해서 그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의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군중 속에 있어도 자기 가족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 이제 이렇게 입학식할 때 부모님 오셨을 때 다 귀여운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 그렇죠? 다 귀여운 아이들이 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만 봐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압니다. 앉아있을 때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압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까운 그 어머니가 보였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보셨다. 자기 어머니를 보았어요.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가 아들인지 모릅니까?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이죠. 내 엄마를 좀 부탁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 사람이요, 힘들면 다른 사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다른 사람 챙길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고 마음이 끌렸고 어머니를 챙겼다. 이 말씀과 이 모습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전에 이 말씀 읽을 때 큰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읽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가운데 아주 짧은 순간에 하셨지만 이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도 가까운 사람 잘 챙기라, 이 말이에요. 너도 네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챙기라. 생각해주고 돌봐주고 걱정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라. 너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라. 챙겨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그 위기와 그 힘든 순간에도 가까운, 가장 가까운 자기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 생각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거 주님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든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욕받고 조롱받고 마음 힘들고 심장이 터지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심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요한에게 부탁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부탁해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가까운 사람 챙겼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 챙겼다. 그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챙기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전화 걸고
돌아보기도 하고 가진 거 있으면 좀 함께 나누고 응원하고 나 혼자 힘들지 않으면 않는데 뭐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돕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기는 진정한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기억했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 잘 챙기셨습니다.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 행동이 사랑입니다. 이 행동이 당신의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보내준 가족들, 제게 보내준 성도들, 제게 보내준 동역자들, 제게 보내준 사람들 나몰라라 하지 않고 더 챙기고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사랑의 진전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힘든 상황이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 챙긴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챙겨주는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